자, 우리 한국을 만든 101명의 위인들. 오늘은 신라의 전성기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인이라는 건 이제 위대한 인물도 있지만 기이할 위글에서 이상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라의 전성기. 자, 신라를 한번 볼게요. 이 신라를 그래프로 한번 보잔 말이야. 그래프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신라라는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BC 57년, 예수님 태어나기 57년 전에 박협거세에 의해서 신라가 처음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부터 신라는 그리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랬어. 계속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요게 6세기예요. 6세기.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박혁거세가 나라를 만들고 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래가지고 쭉 뭐 독특한 자기 그 최고 지도자의 명칭을 쓰는 이 시기에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외가 쳐들어오면 고구려 그 광교태도양 무릎 잡고 살려주세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광개토당의 아들인 장수왕이 쳐내려올 때는 체인징 파트너를 하고 백제의 또 바짓가랑이 잡고 살려주세요. 그냥 계속 그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6세기가 되면서 이제 전성기로 쫙 하고 올라가는데, 전성기의 시작점이 되는 이쯤에 있는 왕, 요쯤에 있는 왕이 이제 지증왕이 되는 거야. 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신라가 이 이전에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는가?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구군이 뭐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환경 결정론의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당시 선진 제도와 문물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그 중국과 딱 맞닿아 있는 나라라고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과 대립도 했지만은 어쨌든 선진 문물을 가장 먼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리적 장점이 있었어요. 양날의 검해지. 싸우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지만 그래도 신라보다는 가깝잖아. 그래서 중국의 문물을 고구려 다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는 신고백이지만 고대국가가 된 순서는 고구려, 백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신라가 가장 늦은 거예요. 왜? 중국과 가장 멀었기 때문에. 거기다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는 신라가 드디어 이제 전성기가 되는데요. 전성기의 시작을 알린 지중왕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중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김지대로고요. 김지대로고 64세 왕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대사라는 건 기록이 뚝뚝 끊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해서 그 사이를 채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여기는 설록홈 좀 함께 우리가 지증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지를 그 빈 부분을 같이 상상하면서 한번 같이 타임슬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증왕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소지 마립간이었어요. 그럼 실제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 사람의 실상은 어땠냐? 말년에 얘기 들어가요. 또 술이야. 술이고, 기록에 따르면 여색에 빠져서 여기는 국정을 등한시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국가기강이 문란해졌냐면, 이 소지 마리간에 첩이 있거든요. 여기는 첩이 세상에 승려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다가 여기는 소지마리깐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대. 근데 거기 이제 검은고 아시죠? 검은고 통을 보더니 화를 쭉 당겨서 빵 쐈대요. 검고 통에다가. 그러니까 통이 꽉 관통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화를 뽑고 검고 통을 열어봤더니 첩하고 승려가 그 안에 꼭 끌어안고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이럴 정도로 국가 기강이 문란했던 게 소지마리깐 때였어요. 근데 그 소지마리깐이 죽고 왕이 된 게 우리의 김지대로, 지대로 신라로 만든 지승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크게 기록이 없단 말이야. 근데 추정컨대 이렇게 국가 기강이 문란해질 정도면 아마 이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지증왕이 이제 왕이 됐잖아. 근데 왕이 될 때 나이가 64세였거든요. 그럼 바로 취임식 해야 되잖아.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취임식 하지 뭐.
오래 있다 하지 않잖아. 근데 왕이 되고 취임식을 3년 뒤에 해. 아, 이게 무슨 얘기냐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취임식이 3년 뒤래니까 그 얘기는 아, 뭔가 이 사람이 초반에 왕권을 안정시키기까지 끊임없는 암투와 전투와 살벌한 어떤 그 아, 무슨 냄새지? 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를 추론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증왕은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 컴플렉스는 뭡니까? 일단 왕권이 강할 수가 없겠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신라 왕 중에서 직계가 아니고 반계예요. 직계, 반계 뭔지 알지? 직계는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직계고 반계라는 거 형제, 사촌, 팔촌 이게 반계거든. 반계 출신 왕이야. 정통성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약해진 왕권을 다시 강화시킬까? 그것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왕권 강화가 곧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랬고요. 근데 지중왕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귀족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민심을 얻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중왕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를 발전시키죠. 우리 백성들이 모두 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오면 당연히 왕권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농경사회잖아. 그 농경에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비옥해야 되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하고 왕되고 딱 보니까 농민이 없어. 농민이 왜 없나 봤더니 당시에 이 신라에 이 장묘 방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순장이 있었던 거예요. 순장. 감독님 순장이 뭔지 아세요? 순장 뭐예요? 같이 웃는 거. 맞아요. 당시 신라의 귀족이 죽잖아요. 그럼 그 천하 그를 모시던 노비를 같이 그냥 매장하는 거예요. 생매장 시켜버리는 거지. 이게 순장입니다. 지증왕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순장을 금지해버립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 노동력이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이 확보가 된 거죠. 이 노동력이 확보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 이제 나 묻히는데 날 살려줬어. 그럼 또 내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살려줬어. 우리 아들 살려줬어. 내 남친 살려줬어. 어우, 나는 전하 완전 I love you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도 확보하고 왕에 대한 존경심도 갖게 하며 그리고 귀족의 장례 문화까지 제안을 하면서 이제 귀족도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다 왕편이거든요. 귀족 장례 문화까지 견제함으로써 귀족의 권한도 제한하는 1, 2, 3 일석삼조의 결론이 나온 것이 여기는 지증왕의 순장금지이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과서에 순장금지 하나 나오죠. 정말 이건 그 신라가 전성기로 가는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두 번째 갑니다. 이게 우경실시예요. 교과서에는 이게 한 줄 딱 나오는데 우경실시 네 글자 나오는데 이게 신라를 만든 거야. 이게 우경이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땅이 당시 옥토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기후가 우리나라는 1년 연중 강수량이 고르지 못해. 어느 계절에 비가 몰빵으로 내려요? 여름. 여름이에요. 왜 여름에 비가 몰빵으로 내려? 정답. 장마와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1년에 내릴 비가 여름에 몰빵으로 다 내린다? 그러니까 싹 하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산성토가 돼. 푸석푸석한 땅. 그럼 그 위에다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비료의 개념을 잘 몰랐단 말이야. 그럼 땅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땅을 한번 이렇게 갈아야 돼. 그래서 저 이렇게 괭이나 삽 같은 걸로. 그러면은 여기는 잡초도 뽑히고 자갈도 드러내지지만 땅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옥토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전에 신석기 시대는 사람이 했잖아, 그거를. 그걸 인경이라고 그래, 사람이 경작한다. 근데 이제 철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쟁기라고 그래가지고, 쟁기지, 쟁기. 쟁기라고 그래, 그 쟁기를 대놓고 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끌면은, 사람이 이렇게 끌면 힘이 약하니까, 이제 뭘 했냐면, 개한테 끌게 했어요. 이걸 견경이라고 그래, 견경. 개가 이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쟁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개가 가면. 근데 로비니 같은 애가 힘이 있냐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행한 게 뭐냐면 마경이에요. 마경.
그래갖고 말한테 걸어갖고 끌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한테 걸어봤어요. 소한테 한번 해서 끌어볼까? 이게 그 유명한 우경이에요, 우경. 근데 당시 신라를 딱 봤더니 어느 지역에서는 사람이 끌고, 어느 지역에서는 개가 끌고, 어느 지역에서는 말이 끌고, 어느 지역에서는 소가 끌고, 인경, 경경, 마경, 우경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왕이 가만 보니까 여기는 우경이 가장 얘가 힘도 좋고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우경이 짱이거든. 근데 아직도 마경, 경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중왕이 법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끌지 마, 말이 끌지 마, 개가 끌지 마, 그냥 소로 통일해.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전 신라에서 이제 소가 쟁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소가 끄니까요, 이걸 기피갈이라고 그래. 심경법. 여기 다 뒤집어 버린 거. 소가 한번 지나가잖아? 잡초, 자갈 쫙 드러내지고 그냥 깊이 파면서 밑에 있는 그 땅을 뒤집으면서 그냥 미생물이 부글부글 하면서 그냥 씨를 뿌리잖아. 막 자라. 전 신라의 땅이 옥토가 되게 됩니다. 이 우경실시로서 전 신라의 땅이 비옥해지고, 신라의 땅이 비옥해지니까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확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고, 경제가 발전하니 당연히 군사력도 늘어나고, 모든 것에, 모든 신라 발전의 시발점이 여기는 우경시시예요. 정리하면 우경시시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귀족 무덤에 묻힐 사람들을 살려줌으로써 거기서 일할 사람들까지 얹으니 수확량이 늘어나고 신라가 잘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여기는 지증왕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확량이 늘었어. 수확량이 늘었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들어와야 돼?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와야지.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와야. 그것도 백성들을 잘 살리는 다리도 놓고 성도 쌓고 복지정책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세금 걷어서 살림 뿌리는 게 행정이라 말이야.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신라가 어땠냐면 여러분들 신라 이전에 여기 어떤 나라였어요? 여기가 원래 마한, 진한이었어. 진한. 진한. 이걸 통일한 게 신라 아니에요. 신라인데 이 통일은 했다고 하지만 옛날 진안이 12개의 소국이잖아요. 그냥 그 진안의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뭐 진안의 왕 같은 사람들, 군장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다 자기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뭐 세금도 안 내고 지가 착복하고 개판이야. 정보 소통도 안 돼. 야, 이게 뭐 나라야. 야, 안 되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지방 행정구획을 정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만든 게 뭐냐면 주, 군, 현제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되게 이건 종 잘한 거야.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도의 개념, 시나 군의 개념, 그리고 동의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신 왕의 분신인 관리를 직접 파견을 해. 이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집단이 아닌 나라로서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증왕은 3년 뒤에 즉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3년 뒤에 즉위식을 하고 내가 볼 땐 이때 성대하게 했을 것 같아. 3년 동안 이제 왕권 다지고 경제 발전시키고 귀족들 억누르고 민심 얻고 그 작업 3년 했고 그리고 3년 뒤에 즉위식을 거대하게 합니다.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해인 4년 차에 뭘 하시냐? 간판을 다십니다. 그 전에 신라에 국호가 없었어요. 나라 이름이 없다니까. 우린 대한민국이잖아. 이름이 없어. 그냥 사로, 뭐 사라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거 아니다. 중국도 국호가 있고 고구려도 국호가 있고 백제도 국호가 있는데 왜 우리만 국호가 없나? 국호가 없는 건 나라가 아니다. 국호를 정하자. 그럼 뭘로 할까? 전하, 일단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신을 씁시다. 좋다. 또 하나, 라 어떻습니까? 라. 라가 뭐야? 사방을 망라한다. 새로이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이 국호 어떻습니까? 좋아. Very good.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을 정해.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최초로 왕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 전에 신라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 고유한 이름 썼잖아. 뭐 버서간, 차차움, 이사금, 쏘지, 마립간.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그 이름이거든. 중국도 왕이 있고 고구려도 왕이 있고 백제도 있으니 우리도 이제 마립간 그만하고 왕이라는 명칭을 쓰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그래서 지증왕이 즉위식하고 신라라는 국호 정하고 왕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럼 서운하지. 이분이 하나가 더 있어. 자, 경제 발전시켰지? 지방행정 완비했지? 이제는 외교군사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외교군사.
당시 신라를 보시면요. 당시 신라를 보시면 이렇게 신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라가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는 백제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단 말이야. 동맹을. 근데 이제 고구려가 남하 정책 써가지고 여기 다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라의 주적은 지금 고구려란 말이지. 근데 신라의 원래 적이 누구예요? 바다 건너 외잖아. 맨날 외국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구려가 외하고 내통을 하는 겨. 그럼 네 내통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 근데 당시 조선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본에서 고구려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못 가요. 못 가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고 물도 기르고 보급품도 챙기고 하는 중간 그 뭐라 그러지? 기착지라고 그러나? 그 중간에 들리는 지역이 있거든. 거기가 어디이게, 감독님? 퀴즈. 중간 기착지. 일본에서 고구려를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 아니, 지도를 보면 나오지. 일본에서 고구려를 가야 돼. 포항은 저기 신라 땅입니다. 아니, 어디 적국에 내려가지고 물 기르고 고구려가. 야, 잠깐만. 여기서 물 기르고 고구려랑 친해져갖고 너네 쳐들어올 게 말이 안 되잖아. 양양. 아니, 저 여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냥 지증왕이 이때고 울릉도가 나라야. 우상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독도는 그때는 암초로 본 거지, 암초.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로 본 거야. 그러니까 부속도서로 본 거야, 이게. 근데 교과서에는 지증왕, 우상국, 복속 끝이야. 왜 복속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다루지 않는데 그걸 다루는 게 우리 설생 101명의 위인들 아니냐 말이야. 이걸 왜 먹냐고 가만히 있는데. 고구려하고 요걸 우상국을 차지하잖아? 그럼 고구려하고 외하고는 이제 교육이 어려워져요.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기착지를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여기는 궁주로 파견했던 이사부가 간 거야. 그래서 이사부가 우상국을 차지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잖아.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퀴즈 나갑니다. 자, 어떻게 이사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상국을 차지했을까요? 그 인형을 만들었대, 인형을. 이런 인형. 이게 뭐예요? 사자 있지, 사자. 거대한 그 나무로 사자 그 목각 인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배에 싣고 갔대. 배에 싣고. 싣고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울릉도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부가 거기다 소리를 쳤대, 울릉도 사람들한테. 야, 이 괴물을 내가 못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괴물을 너희 섬에 풀어놓으면 너희 다 물어 죽일 거야. 물려 죽을래, 항복할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지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이게 완전 괴물이니까. 그러니까 아유, 저희 항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자 인형으로 여기를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형으로 승리한 건 옛날에 이제 저 트로이 전쟁, 목마 이후에 제가 볼 땐 사자 인형으로 승리한 게 신라의 우상국 복속이다. 전성기, 프라임 타임. 여기는 지승왕.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 파워 오브 원으로서 신라는 이제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여기는 지증왕이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김지대로가 돌아가셨어요. 김지대로 왕이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버풍왕이 돌아가신 뒤에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에다가 이름을 바쳐요. 이게 중국식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묘호 혹은 시호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 정조대왕, 광개토대왕 이런 거 있지? 이거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업적을 기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붙이는 이름이고 그게 역사에 쭉 남는 거거든. 근데 그전에 신라는 안 그랬어요. 그 예를 들면 소지마리칸의 소지 있잖아요. 살아생전 이름이야. 뭐 유리 이사금 이거 다 살아생전의 이름이지 죽은 다음에 업적 갖고 시호 붙이는 게 없었어. 그게 중국 스타일이거든. 고구려 백제가 하던 거. 그걸 최초로 시행한 게 버풍왕에서 아들 버풍왕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업적을 빌어서 지증왕이라고 이름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최초의 시호다. 그래서 이제 버풍왕이 이제 시호를 바쳤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살아계실 때 업적을 떠올려 봤더니 너무너무 지혜로우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움을 입증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증왕이란 시호를 쫙 바친 거지. 아, 지증왕.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증왕의 아들이자 지증왕이 디딤돌이었다면 그걸 딛고 빠 하고 점프하는, 쭉 하고 올라가는 요쯤 올라갑니다. 요쯤. 요쯤 올라가면 여기 들어가는 버풍왕. 버풍왕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 손잡고 고고!